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잠시 저의 채널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채널명을 변경하려고 해요. 이유는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채널을 시작하면서 정했던 이름은 육아 컨텐츠로 시작을 하면서 도화지라는 이름의 채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워낙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패션 유튜버가 되었네요. 아직은 도화지라는 이름이 익숙하시겠지만 패션 유튜브 채널로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도하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앞에 바이를 붙여서 바이도화라는 채널명으로 변경을 하고 도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브랜드 소개 그리고 패션 소식들을 마치 잡지책을 보는 듯한 알찬 소식들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소한 브이로그도 담아볼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채널을 풍성하게 꾸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이름을 변경하면서 첫 컨텐츠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2021년 FW 트렌드입니다. 20년 FW 컬렉션을 올리면서 이렇게 2만이라는 구독자를 보유하게 채널이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FW 트렌드와 함께 저의 채널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가자. 21년 FW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패션위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브랜드마다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장소에서 컬렉션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공간의 제한이 없어져서 더 다채롭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해서 컬렉션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실루엣으로 어두운 대저택을 배경으로 안무가 샤론 알렌팀의 움직임이 쇼를 집중력 있게 압도한 디올, 파리와 상하이의 안무팀이 특별한 리듬을 보여준 에르메스도 있었죠. SS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내추럴함을 보여주었던 마이클 코어스는 이번엔 40주년을 맞이하여 오프닝 나이트라는 컨셉으로 뉴욕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화려한 컬렉션을 선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뮤지컬 공연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해졌죠. 샤넬은 파리의 역사적인 나이트클럽인 체즈 카스텔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대조시키는 기법으로 컬렉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요. 모델들이 직접 꾸미는 모습이 어울려져서 생동감 있는 컬렉션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굉장히 핫했던 셀린네 컬렉션은 이번엔 샤토드보드 빅콩드 궁전의 정원에서 열렸는데요. 단절된 청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레이어드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클래식한 아이템과 캐주얼 아이템이 믹스매치되어 레이어드가 멋스럽게 어울려져요. 새로운 디자이너의 영입으로 달라진 브랜드들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재미 요소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90년대 패션입니다. 뉴트로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데요. 믹스매치의 레이어드와 다양한 액세서리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늘 그랬듯이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번 시즌 갖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 10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컬러, 뉴트럴 컬러. 뉴트럴 컬러는 FW에 더욱 매력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막스마라의 컬렉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런웨이는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유독 1951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는데 막스마라의 설립 연도를 기념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엔 올리브 계열의 카키 컬러도 많이 보였는데요. 클래식한 패턴과 트렌드한 아이템의 믹스매치가 돋보이는 컬렉션이었어요. 팬디는 지난 시즌과 사뭇 다른 컬렉션을 발표했는데요. 킴 존스가 투입된 팬디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여성스러우면서도 뉴트럴 컬러가 많이 등장했어요.
비비드 컬러.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비비드한 컬러가 런웨이에 많이 등장했죠. 블루, 옐로, 그린뿐만 아니라 네온 컬러도 등장했으니 비비드한 컬러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블랙은 언제나 진리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이트하게 실루엣을 드러내는 바디수트가 등장했어요. 화이트. 블랙이 실루엣을 드러내는 관능미를 보여줬다면 화이트 아이템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는 패딩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답니다. 실버.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고 뭉쳐버린 코로나 시대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현실과 동떨어진 곳인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미래주의적 패션이 등장하면서 메탈릭한 실버 소재가 많이 보여요. 그중 나사의 우주복을 제열한 발렌시아가, 그리고 온몸을 실버 컬러로 뒤덮은 그물 드레스에 살레토 페르가모의 컬렉션이 대표적이에요. 롱코트와 팬츠, 그리고 슈즈까지 다양한 아이템에서 실버 소재들을 볼 수 있어요. 라일락. 이번 시즌은 라일락 컬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보라색이죠? 두 번째, 소재. 가죽. 아무래도 FW는 가죽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가죽 소재들이 눈에 띄는데요. 누빔의 가죽 자켓, 그리고 스포티한 가죽 자켓, 팬츠, 스커트까지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퍼. 마치 테디베어를 연상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로 뒤덮인 룩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리얼 퍼는 사용하지 않고 착한 퍼를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요. 페이크 퍼를 비롯해서 니팅과 울 등 퍼의 질감이나 모양을 차용한 신조대의 개발에 힘써 에코퍼가 정말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니트. SS의 뒤를 이어 니트가 정말 다양해요. 크롭 길이의 니트부터 롱 원피스까지 니트의 믹스매치로 더욱 포근해 보이는 룩을 연출하였죠. 데님. 이제 데님은 사계절 아이템이죠. 레트로한 감성의 와이드한 팬츠나 부츠컷, 넉넉한 실루엣의 베기 팬츠 등 오버사이즈 팬츠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버핏의 데님 자켓도 잊지 마세요. 트위드. 트위드는 클래식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했어요. 특히 샤넬은 크롭 길이의 트위드 자켓을 선보이며 젊은 감성의 룩을 보여주었죠. 세 번째, 패턴. 체크는 클래식의 대표 패턴이죠. 클래식한 체크 패턴이 트렌디한 아이템과 만나 새로운 뉴트로를 선보이기도 하고, 클래식한 체크 자켓이 스포티한 룩과 믹스매치되어 다양하게 레이어드한 룩이 등장했어요. 플라워. 다양한 소재의 플라워 패턴이 사용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자벨 말랑의 컬렉션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멀. 겨울에 더 강세를 보이는 애니멀 패턴. 다양한 동물의 패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소재도 정말 다양하답니다. 콜라주. SS에도 등장했던 콜라주.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원단 수급이 어려워져서 등장했다는 콜라주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콜라주한 룩들을 선보였어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허스트가 클로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컬렉션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답니다. 로고 플레이. SS는 로고가 크게 들어간 티셔츠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로고 플레이가 정말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네 번째, 실루엣. 볼륨. 오버사이즈나 퍼프가 들어간 소매 등 이전 시즌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슈퍼 볼륨을 강조한 실루엣들이 다양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소매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디자인이 되어 추운 겨울 손 시릴 일이 없어 보이는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볼륨감 있는 아이템에 벨트를 해서 볼륨을 극대화시켜준 룩들도 많이 보여요. 또 슈즈는 플랫폼 슈즈나 사이부츠 등 볼륨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크롭. 90년대 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은 단연 크롭이죠. 지난 시즌에 이어서 크롭 길이의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슬로프 스키웨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듯 스키웨어들이 등장했어요. 패딩 팬츠부터 패딩 자켓 등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로우슬렁. 골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디자인인데요. 와이드하고 박시한 핏의 로우슬렁 팬츠가 허리를 더욱더 잘록하게 강조해주는 룩이에요. 복근 운동이 시급해 보이는 룩이기도 하죠. 롱 원피스 혹은 롱 스커트.
로강 길이의 스커트나 원피스가 많이 등장했어요. 여기에 롱 부츠를 매치한 룩도 많았죠.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요. 니트부터 시폰 소재까지 다양하게 입어주세요. 이번 시즌 갖고 있으면 좋은 10가지 아이템을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첫 번째, 가죽 자켓. 누빔 가죽 자켓이나 오버핏의 가죽 자켓을 추천드려요. 타이트한 실루엣보다는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볼륨감 있는 자켓을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 퍼. 몬스터처럼 보이는 퍼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로 휘감을 수는 없으니 그중 한 가지라도 퍼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퍼라도 가격이 꽤 나가니 말이죠. 크롭 길이의 퍼 자켓이나 베스트 혹은 부분적으로 퍼가 들어간 아이템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체크 자켓. 체크는 클래식의 대표 주자죠.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클래식하니 볼륨감 있는 오버핏 자켓을 선택해주세요. 거기에 트렌드 아이템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좋겠죠. 네 번째, 롱 원피스. 클로에처럼 히피룩으로 입어주는 시폰 소재의 롱 원피스나 플로어 패턴의 원피스, 그리고 니트 원피스까지 정말 다양해서 뭘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빠지게 되는 아이템이죠. 다섯 번째, 크롭 니트. 크롭 니트는 레이어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와이드 데님 팬츠. 와이드한 데님 팬츠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입어주세요. 일곱 번째, 패딩. 스키복을 연상시키는 룩이 대세인 만큼 이런 아이템도 주목해주세요. 패딩 소재의 자켓이나 팬츠까지 다양하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벨트. 볼륨감 있는 실루엣에 벨트 하나로 볼륨감이 더욱더 극대화되겠죠? 아홉 번째, 후드 집업 혹은 바라클라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키워드는 편안함이죠. 편안한 룩의 대표는 후드인 것 같아요.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는 시대에 바라클라바가 한몫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올겨울 꽁꽁 싸맬 수 있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 번째, 사이부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사이부츠는 의외로 롱스커트와 굉장히 잘 어울린답니다. 이번 시즌은 레이어드를 주목하며 굉장히 재미있어요. 클래식한 룩과 스포티한 애슬러저 룩의 믹스매치 등 소재와 소재의 믹스매치뿐만 아니라 룩과 룩의 믹스매치도 재미있는 요소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믹스매치해서 입으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정리하고 10가지 아이템을 추려서 추천해보았는데요. 이번 시즌도 눈에 들어보시나요? 벌써 가을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선선해진 요즘 FW 잘 준비해서 다양하게 입어보자고요. 이번 시즌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